우리 중앙고등학교 선배들이 너희들의 그 학교의 선배다 라는 교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서로 이제 동문들의 통합이 21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 학교를 바꿔나니까 이제 내가 이끌림이 안 되잖아. 한번 펼쳐 동문들이 운동장에서 삼성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가 뭐 그 2020년 9월 29일 날에 이제 통합 양교 동문회 통합을 위한 모임이 첫 번째로 있었어요. 시내 이제 뭐 식당에서 이렇게 그때 모여서 첫 번째 모임을 가지게 됐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제일고의 석경호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통합에 관한 이제 사전 교감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먼저 이렇게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통합을 해야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이제 저희 그 중앙고등학교 쪽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학교는 뭐 2000년에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이제 학교 이름이 이제 없어진 상태로 그 동문회가 이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교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동문회 차원에서 그 동문회 그 사업으로 뭐 예를 들면 후배 대입기라는 그런 이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어요. 한 5, 6년 전서부터. 이제 제1고등학교에 우리 후배들을 서울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그 서울에 있는 이 법원이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견학을 시키고 또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우리 중앙고등학교 선배들이 너희들의 그 학교의 선배다 라는 교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임 강경원 회장 시절에 우리가 그때 한번 통합을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경 그 동문회부터 한번 서울에 있는 재경 동문회부터 한번 통합을 해보자 그런 얘기들이 오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약간 뭐 사정이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제가 이제 회장이 되면서 마침 우리 또 석경호 회장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통합을 추진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두세 번 걸쳐서 이제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차기 회장님 두 분을 예, 통합이 되면 이제 그 회장님하고 그 수석부회장님도 이렇게 하자. 또 회칙은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교감을 가지고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는 그냥 물리적인 통합을 그냥 하자. 이거에 이제 서로 동의가 됐고, 그 과정을 거쳤고, 이제 지난달 22일이죠? 5월 22일에 이제 여기서 목요 광당에서 통합 동문회가 이제 출범이 되게 된 그런 상황. 예, 이게 어쩌면은 참 긴 시간을 갑작스럽게 이게 통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 제1고랑 중앙고가 통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통합은 옛날 20년 전 영주공고가 중앙고등학교가 통합을 했어요. 행정통합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말하면 올 20대로 이제 21년째가 되는데 서로 이제 동문들 간의 통합이 21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 지금까지 중앙고 출신 우리 동문들은 그동안 많은 도움을 학교 측에 줬습니다. 주고 또 서로 제일고 동문들이랑 중앙고 동문들과 서로 참 이거다 하라고 말은 안 했지만 한 학교를 둔 동문으로서 서로 이렇게 교감은 늘 가져왔던 부분이고 또 전자의 선배님들이 동문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사유로 이게 이렇게 완쾌하게 참 통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오다가 실제 저는 지난 시간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을 하면서 손님들의 노고와 그런 열정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제가 총동창회장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통합통합해왔던 부분들을 실제 한번 꼭 이뤄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선배님들 특히 영주농고 졸업하신 선배님들 많이 찾아다니신 선배님들한테 많은 이해를 구하시고 또 우리 후배님들 여러 동문들한테 실제 통합이라는 것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특히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은 모든 선후배님들이 찬성을 해주시고 동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을 하면서 정기민 주한고 총동창 회장님을 만나 뵙고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서로가 지나간 시간에 어려운 시간들을 알았기 때문에 말없이 그냥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 두 사람은 같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거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뭐 여러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의 문제도 없이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간에 양보했던 양보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자는 그런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굳이 통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학교를 두고 양교 출신 동문들이 총동창회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모양새로 좋지 않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보기 좋게 살아가는 게 우선이고 또한 무엇을 하든 간에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이 보기 좋게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서로가 통합을 해서 결국 영주라는 이 지역이 이 작은 지역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서 안 그래도 이 피폐해져가는 지역경제에 우리 동문들이라도 힘을 합해서 지역경제발에도 동참하고 또 넘치는 인적자원들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여튼 우리가 원근 각지에 계신 모든 농문들이 말로 피폐해져가는 우리 고향을 생각해서 또 힘을 한번 합해보자 그런 취지로 동문회가 통합을 했습니다. 예. 막상 이 통합 동창회 초대 회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막 받고 나니까 먼저 걱정부터 앞서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실질적으로 이 통합하는 과정에 우리 석경호 회장님이나 또 우리 전경민 회장님 두 분이 정말 그 아주 큰 결단을 내리셨거든요. 정말 그 과정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는데 이게 뭐 뒤에서 이걸 막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큰일이 났네 이제는. 자, 이 학교라는 게 이 참 뭐 내가 뭐 이름도 바꿀 수 있고 다 하는데 학적은 바꾸기 사실 힘들어요. 그거는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학적은 비록 안 바뀌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한고 동문들이 정말로 그동안 학교의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이제 제일고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주한고가 새로운 제일 연구, 제일 교목을 갖고 있는 현재도 후배들이라 생각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또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후배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뭐 독서실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이 그 과정에 했는 분들이 자 학교 오니까 제일고등학교 이름이 그러니까 이 나는 전고 출신은 아니지만은
주한고 그 동문들이 사실상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는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고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통합 과정에서 우리 주한고 동문분들이 이 제1고 교명 전체를 가지고 통합 동창회를 같이 동참해 준 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굉장히 큰 존경심을 보입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학교가 졸업생 수가 전체를 모으니까 약 한 2만 8천 명 정도 돼요. 아마 뭐 전국에서 졸업생 몇 번째 갈 거예요. 졸업생 수로는. 근데 이제 이 어마어마한 그 동창회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 가장 먼저 염려가 되는 게 아직까지도 뭐 각 양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나서서 야 우리가 통합됐다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분들이 보다도 아직은 미심쩍어서 좀 의아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동문들이 많아요. 그런 동문들을 진짜 저는 그걸 하루빨리 이 통합의 어떤 취지를 전하고 정말 제1고 총동창회 동문으로서 함께하는 그걸 제가 먼저 해야 될 과제예요, 지금. 그래서 선배님들 보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공교롭게도 주한고 1회가 저하고 동기예요. 우리 제1고 30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헬스를 맡고 나니까 좀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좀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문들을 전체 좀 이렇게 각 기수별로 모임을 갖고 또 모임이 안 되는 선배님들은 많은 후배들이 생겨서 좋고 우리 주한고 동문들은 즐거워서 또 많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좋고 또, 이, 지금 뭐, 양교의 출신들이 지금 뭐, 거의 다 영주에서나, 뭐, 객주에서나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배로서 또 후배로서 이렇게 서로 존경심을 갖고 학교를 통해서 많은 그 교감을 나누면은 아마 좋은 그 동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희들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 한 6년 전부터 우리 16대 회장님, 강경원 회장님부터, 은호진 회장님이 이제 저축으로 6년 전에 다녀 워크숍을 이제 그때 통합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막내 기수까지 26기까지 참석을 다 해서 밤 새벽 4시까지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여러 부분에서도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고, 왜 24기, 25기, 26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고로 입학을 했다가 영주 제일고등학교로 졸업을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참 막내 기수들이 많이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새벽 3시에 나오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야 이걸 과연 그 다음 차기 회장님이 누가 될까 참 막중한 부분이 있구나 싶어갖고 저도 눈물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기수들하고 나왔을 때 이제 24학기는 이제 중앙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그 26기는 이제 입학은 하고 졸업을 해서 하는 그런 상태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우리 정경민 회장님하고 석경호 회장님이 학교 선배이기 전에 또 형님 같은 분이니까 이제 그런 해왔듯이 너무나 기반을 잘 해놨고 기초적인 생활도 잘 해놨고 집을 아주 단단히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우리 이진호 회장님이 이제 맡기는 이제 맡았는데 임기가 얼마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이 두 분이 하셨던 못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동문들이 지금 각 지금 아직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중호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이 제까지 임기 동안에는 이 동문들 하나라도 더 아 정말 통합 잘했구나 동창회 동문 그 대입기를 잘했구나. 그런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제 임기 동안에는 우리 동문들이 정말 이 2만 8천 동문들이 이 운동장에서 함성 한번 질러보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어, 멋지시네요. 아, 그걸 못해요. 10수년을 매년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가까이를 매년 자금을 줬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제는 뭐냐면 기득권 세력들은, 기성 세력들은 장학금을 낼 여력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세대들은 아예 동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실제 문제가 있는 게, 동문들의 총 역량을 못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온 지금까지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지금 시스템 그대로 할 겁니다. 대신 지금까지는 총동창회가 동문을 위한 총동창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느끼고 또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은 동문을 위한 총동창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신명나는 총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이중호 우리 회장님에게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을 위한 총동창회가 되지 못했던 점들이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장학금 문제는 양계 협의하에, 네,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총동창회 회장님 역량에 따라서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고 또 장학금도 맨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 회장님께서도 뭐 사전에 이제 교감을 가졌던 얘기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 총동문 이제 통합동문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각 그 전체 동문들이 이제는 동창회 이제 발전 기금을 좀 이렇게 서로 협조를 좀 부탁을 하는 거 아닌가,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동창회의 기금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양교 우리 다 해야 한 7천만 원 정도인데, 2만 8천 명의 동문이 발전 기금이, 동창회 발전 기금 7천만 원이면 사실상 이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석경호 회장님이나 정경민 회장님 선두로 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매년 이제 그 합 동창회 이제 발전 기금 모금에 아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 같고요. 또 그러면 해서 우리가 이 동창회를 정말 명실상부한 그 동창회 동문을 위한 동창회가 돼야지. 그냥 학교는 학교 사업이지만은 아까 우리 석경호 회장님 말씀드린 동창회가 더 중요해요. 후배들도 중요하지만 동창회 얼마만큼 서로가 같이 교류를 하고 교감을 해서 예정을 갖고 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회원들의 또 동문들의 단합을 위해서 그런 데 좀 이렇게 많은 투자를 또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그러 일하면은 장학금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동창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동창회 발전 이거 모금에 우리 두 회장님들 좀 많이 좀 애쓰셔서.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명길 그 사무총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그 체육대회 때 아직도 우리가 그 추억에 담은 결혼복을 입고 운동장을 돌고 교가 부르고 뭐 유행가도 부르면서 그런 모습이 아직도 추억이 굉장히 남습니다. 해마다 그 2년 전인가 그때 골프, 이제 제일고 골프 그 할 때도 응원단장으로 결혼복을 입고 그 이제 앞에 나섰을 때 할 때 그런 모습이 정말로 이제 학교 학창 시절에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애국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 산다에서 누구나 애국심은 다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애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애교심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애향심이거든요. 그게 정말 내 고장을 사랑하고 내 출신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처신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애국심은 저절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총 동창회가 첫 번째로는 동문이 우선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영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대항심은 당연히 자라게 된다 해서, 모든 것은 근간이 되는 우리 총동문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게, 결혼해서 사는 부부와 같이 늘 배려하고 이해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늘 트러블이 계속 생긴다면 그게 작은 부시가 돼서 악연이 될 것인데, 하여튼 우리 2만 8천여 동문들이 무조건 참고 참으면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서로가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석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우리 22일 날 통합 침식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 우리가 배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고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진짜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거죠, 아직은. 그걸 우리가 여아이 잘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려면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뭐 필요 조건들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배려거든요. 그 배려가 뭐 큰 배려가 됐든지 사선 작은 배려가 됐든지 간에 있어야 신앙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 중앙고등학교 동문들 8,000명인데 2만 명과 합친 거기 때문에 숫자도 작고 여러 가지 또 나이도 작고 역사도 짧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같이 올리고, 우리 육동호가 수업부장 얘기한 것처럼 운동장에서 같이 함성을 한번 지르려면은 그런 배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좀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시민TV, 영주TV 보는 우리 동문들이나 또는 영주 시민들이, 아, 영주 중앙고등학교하고 제거하고 저렇게 통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 영주도 저런 모습으로 영주가 단합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가 없어질지 중학교가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중앙고등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했듯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선사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꼭 있어야 된다.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배려해야 이게 통합이 원만하게 되지. 욕심부리면은 오래 못 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초대 통합 총 동창회 회장님으로 우리 이중호 전 시의 의장님이 이제 하게 되셨는데, 시의성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고 또 의회를 이끌어 가셨던 의장님으로서 그 역량을 이제는 우리 총 동창회를 위해서 좀 베풀어 주시기를. 시간이 좀 남았어요. 지금 오늘도 네. 저는 계획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6월달에 이제 5월 22일날 이제 이 침식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달에 계획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양교의 이제 저 전직 동창회장님들 한 자리를 한번 어떻게 모시고, 그래야만이 이제 그 전직 회장님들이 그래도 같이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해야 또 이 통합한 명분도 네. 서로가 이제 갖고 가고, 그래서 이제 또 주변에 동문들인데, 야, 그거 빨리 추진해라. 너도 이쪽이시고 연결고리가 되죠. 양교의 전직 동창회장님들이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 참석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도 나누고, 그게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예요. 누구부터 한다.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서른 양교 한 서른 명 가까이 되죠. 양쪽 그 하시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저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돌아가신 몇 분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각 연도별로 이제 동문들을 계속 이제 끼워 넣어야 돼요.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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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제일고!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